공간에. 그렇죠? 막내가 네네네네. 만났어요. 자, 오늘 마지막 팀입니다. 나와야지. 아, 민지 나와야죠. 네, 나올 때 됐어요. 찍고 오거라. 아직 네. 100점이 안 떠서. 네. 네? 네. 자,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하셨죠? 저는 양지은 언니의 어? 네. 아버지와 딸을. 오! 내가 태어나서. 특별히 선곡한 이유가 있어요? 미스트롯 2 때 네. 언니가 부르는 걸 보고 네. 조금 감동을 많이 받았고 아. 저희 아빠가 이제 당뇨로 이제 고생을 하고 계신데 네, 네. 불러드리고 싶어서. 아빠를 위해서? 네. 그래요. 아마 아버님이 이 방송 보시고 이 노래 들으면 힘내서 꼭 이겨내실 것 같아요. 네. 네. 난 이 노래 들으면 너무 슬퍼서. 아예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때 생각나고. 100점이 나올지. 아빠 네. 생각나고 하니까. 내가 태어나서 두 번째로 배운 이름 아버지 가끔씩은 잊었다가 찾는 그 이름 점수! 와! 9! 와! 1위입니다! 1위에요! 자, 1위입니다. 자, 단독 1위입니다. 단독 1위에요. 단독 1위입니다. 자, 저희 제작진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자, 단독 1등. 야, 일단은. 근데 한편으로 마음이 좀 편안한. 민지 양의 진심이 좀 마스터님에게 통했나요? 그래요. 네. 99점이 나왔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요. 생각 경연 그러니까. 때 생각도 나고 민지 예쁜 마음 아빠를 네. 위해서 부르는 그 마음도 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맞아. 우리 민지 양이 네네. 오늘 우리 아버지께 그래도 인사 한 번 아버지께 아빠 보고 있을 자, 거야. 보시고 좋은 점수 받았으니까 아빠 사랑합니다. 아유 그래요. 사랑 민지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빨리 좀 완쾌하셔가지고 그렇죠? 좋습니다. 건강한 네. 모습으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화요일은 밤이 좋아해 성민지 양 오랜만에 진가를 발휘하네요. 아침마당 5승이 정말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미스트롯인 양지은 양이 불러서 화제가 된 노래 아버지와 딸이란 노래를 불러서 양지은도 울고 윤태화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심지어는 붐쌤도 눈물을 글썽이는 장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점수도 99점으로 1등으로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촉촉해지네요. 특히 성민지 양의 아버지는 당뇨로 고생하고 계신다니 빨리 완쾌되시기를 빕니다. 오랜만에 이런 트롯 천재들의 모습에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시청률 많이 나올 듯합니다. 감사합니다.